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 먹을 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사실 러시아 말로 써서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양은 배예요. 근데 맛은 배 맛이 안 나요. 뭐라고 얘기했지? 그러니까 약간 소다 맛도 나고 약간 사이다에 배 섞은 것 같은 그 있잖아요. 옛날에 축배. 축배 아시나요, 여러분? 축배? 너무 옛날 건가? 그런 맛이 굉장히 맛있고,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챙겼어요. 먹는 걸 한번 보시죠. 이리 와봐.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어때? 맛있어. 그치? 배래, 이게. 여기서 막 나오는 거. 자, 너무 맛있네. 갈까? 갈까? 여러분도 될게요. 그 러시아에 오시면 이거 누가 놨었는데? 준비해야 될까? 안녕. 자, 가볼게요. 근데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? 떨어지면?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이것도 맛있어. 뭔데? 페페로니. 나 이제 약간 좀 짭짤한 거에 적응이 됐나 봐.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. 다 먹으려고? 응. 다 먹으려는데 왜 뺏어? 다 먹으면 풍선껌 냄새나. 뭐가? 약간 소라는 더 소라. 이거 어때? 이게 더 좋아 나. 난 좋은데? 난 이게 낫다. 아, 그래? 응? 맛있네, 이거 맛있네. 자, 여기. 응? 기분. 난 좋은데? 괜찮지? 응. 이런 거 뭐지? 샴페인인가? 약간? 샴페인. 화이트 와인. 그 아니, 아니, 이거. 간소한데? 아, 기현이 이걸 별로 맛이 없대. 너무 꼬맹이 맛이야. 꼬꼬맨 저거 먹어보고 싶어. 맛있어요. 저 맛을 기억할 수가 없어. 맛있어, 맛있어. 해물라면도 있어. 그것도 먹었어, 나 아침에. 아침에 두 개 먹었어. 라면 두 개 먹었다고? 응. 요즘 피자 네 조각 먹었는데. 뭐 먹을래? 와, 네 조각밖에 안 먹었냐? 다 있어, 아직. 세 개. 꼬꼬맨도 있어? 어, 내 거랑 따로 또 있어. 하나 더 있어, 꼬꼬맨? 아침에 꼬꼬맨 먹었는데 맛있더라고. 얘는 라면 먹을 때만 보면 항상 많이 먹더라. 진짜 크고 너무 예뻐요. 지금 완전 에펠탑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. 지금 거의 뮤비 같지 않나요? 뮤비가 될 것 같아. 가까이 가시죠. 제가 언제 와보겠어요, 파리 에펠탑을. 친구들 소개할게요.
아, 너무 좋네요. 자, 자, 책이랑 영화에서만 보던 에펠탑을 오늘 비쳤어. 들어와, 민혁이, 창균이. 하나, 둘, 야, 민혁아, 너 앞서. 괜찮아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오케이, 좋다. 오케이. 오케이. 나스케, 원유로, 나스케. 아, 이게 사진 찍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앉아서 랩컷 하나는 다 쓸 것 같아요. 노래 한 곡에 뭔가 저렇게 이렇게 어두운데 노랗게 보이는 저의 컨텐츠를 좀 느낀 것 같아요. 저 밑에 이렇게 귤 딱 있고, 도로 딱 있고, 이게 멋있네요. 진짜, 아까 진짜 너무 피곤해서 안 올라가려고 기절할 것 같아서. 이제 올기 잘 칠래? 근데 진짜, 아, 너무 멋있다. 프랑스에 에펠탑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남산타워가 있죠. 우리 회사에서 보이는 남산타워. 저게 조명이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. 네, 조명이 좀 멋있네요. 아니 너무 춥다 지금. 아, 한국에 여름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 오니까 너무 춥긴 좋은데 너무 춥다. 저는 사진을 어느 정도 남겼기 때문에 뭘 저렇게 많이 찍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셀카는 나중에 또 파리 안 올 거예요? 나중에? 네. 난 무조건 올 거예요. 와야죠. 무조건 올 거예요. 파리 무조건 와야 됩니다. 파리 무조건 올 거예요. 저 파리도 오고 싶고 런던도 가고 싶고. 런던이 여기서 기차 타고 1시간밖에 안 걸린대요. 런던이? 어. 진짜? 근데 사촌 누나를 못 봤네. 사촌 누나 한국에 있어. 아 그래? 사촌 누나가 저희 파리에 산대네. 사촌 누나가 파리 지행이에요. 지금 한 거의 한 10년 살아 8년 살았나? 여기서. 8년 살았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휴가를 한 달을 갔네 또. 내가 딱 그때 이제 맞춰서 파리를 봤어. 아 그렇게 온 거구나. 저희 사촌 누나 파리에서 디자이너 하고 있어요. 어, 파리에서 디자이너. 제 친구도 지금 런던에서 저희 크루에 있는 친구인데 제 친구 지금 런던에서 디자이너 하고 있는데 뭐 공부하는 거죠 디자인. 제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쇼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는 래퍼들 다 동원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델로 사준다고 말씀드렸어요. 예. 175의 패기를 보여주겠어요. 아, 오케이.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이쪽은 약간 피자빵 같으면서 약간 담백한 피자빵 맛 나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피자 구경배 좀 피해요. 불에 나오려고. 어? 불에 나오려고. 알겠어? 어디? 건배. 건배지 한번 해. 나이스 에펠탑. 야. 사실 아까 갈라 그랬는데 이게 한 시간 땡치면 반짝반짝반짝반짝 이걸 한대요. 그래서 춥지만 다시 왔어요. 저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온 김에 봐야죠. 10분만 기다리면 약간 어디 오면 뭐 봐야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니까 예를 들어 번지점프 가면 번지점프 타야 되고. 어? 우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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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왜 흐려? 왜 흐린 거야? 왜 흐려 나 이거 하지 왜? 자 타이밍 잡았어요. 좋은 거 있어요 다. 이따가.